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의 개념 중에 하나인 자기 미러 장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미러 장치란 무엇인가? 자,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의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G핀치에 대해 살펴봤었죠. 플라즈마 커런트가 흐르는데요. 플라즈마 내부의 커런트가 흐르는데 G방향이다. 촉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G핀치라고 이야기했고요. 플라즈마 전류가 세타 방향 흐를 경우, 이렇게 세타 방향 흐를 경우, 그 경우 우리가 세타 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G 핀치와 세타 핀치를 섞어놓은 형태가 바로 스크류 핀치에 해당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핀치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매그네틱 미러 장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형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 G 핀치의 경우죠. 커런트가 축방향 흐르고, 세타 방향으로 이해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경우였죠. 그리고 J 크로스 B 포스에 의해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게 G 핀치였고, 이제 세타 핀치입니다. 세타 핀치 같은 경우는 축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줄 경우에 다이아몬드 커런트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커런트 방향으로 해보시면 자기장이 반대 방향에 걸리게 되죠. 따라서 이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커런트가 유도된다. 그래서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J 크로스 B를 해보시면 이제 레디얼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래디언트 B와 포스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커런트가 G 방향으로도 흐르고 세타 방향으로도 흐르는 경우. 따라서 G 방향의 커런트에 의해서 세타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자기장도 축 방향으로 흘러서 이 자기장을 상쇄하는 식으로 또한 커런트가 세타 방향으로 유도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스크류 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G핀치, 세타 핀치, 스크류 핀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 경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양쪽 끝이 이렇게 열려있다는 걸알수 있죠.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쪽 끝이 열려있는 경우. 자, 물론 저희가 이제 세타 핀치를 알아보면서 토로이달 형태로, 토러스 형태로 만들어진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제타 장치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선형 장치, 가장 심플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양쪽 끝이 열려있기 때문에 엔드로스라고 하죠. 양쪽 끝에서 플라즈마 입자들이 빠져나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핵융합 반응을 충분히 일으키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엔드로스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사탕 그림이 있어요. 이 달콤한 사탕은 다른 사람에게선 절대 녹지 않아. 너의 마음속에서만 녹을 뿐.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만의 달콤한 사탕이 될 거야. 같은 사탕의 개념을 도입하면 좋겠네요? 야, 무슨 말이냐? 이 양쪽 끝으로 세워버리는 엔드로스가 생기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G핀치, 세타핀치, 스크류핀치 가장 간단한 선형 오픈 시스템에서는요. 근데 혹시나 자기장을 양쪽 끝에 강화를 시켜서 이렇게 묶어주면, 자기장을 강하게 주면 사탕이 지금 밖으로 나가지 않죠? 이처럼 어떻게 입자들을 이렇게 가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매그네틱 미러의 개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와 비슷합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픈 필드 라인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장이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입자들이.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코일, 양쪽 끝에 코일을 뒀죠.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자기장을 여기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기장을 실제로 따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생깁니다. 이쪽에서 강해지고요. 그러면 사탕에 플라즈마를, 사탕처럼 플라즈마가 이렇게 내부에 가둬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매그네틱 미러고요. 앞에서도 여러분 보신 사진의 모습입니다. 쭈꾸바 대학에 있는 일본의 쭈꾸바 대학에 위치했던 감마텐이라는 장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었던 한빛이라는 장치의 모습입니다. 다 이게 자기 미러 장치의, 자기 거울 장치의 장치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자, 따라서 마그네틱 미러는 엔들로스 또는 엔들리키지를 막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양쪽 끝에서 자기장을 강화시켜서 엔들로스를 막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는 차지드 파티클들, 이온이나 전자들이 이 안에 트래핑이 된다.
가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왜 그러면 입자들에게 가둬줍니까? 그냥 자기장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에너지 보존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플라즈마를 우리가 리뷰할 때 매그네틱 모먼트 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너지 보존과 마그네틱 모먼트의 보존을 살펴보시면 입자들이 이 안에 가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런 개념은 엔리코 페르미에서 사실 제안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엔리코 페르미 들어보셨죠? 조금 이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엔리코 페르미가 1950년대에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죠? 스페이스 크래프트가 아니고요. 우주에서 오는 레이. 그래서 코스믹 레이가 어떻게 가속되는가,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서 이제 사실 이 매그네틱 모먼트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트래핑 개념을 가져올 수 있게 돼서 이제 자기거울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기거울 장치의 개관이 되겠고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코일이 그냥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싱글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한번 그냥 감은 코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자기장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우리가 이 내부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줬다. 자, 그럴 경우에 이 내부에서 파티클은 어떤 모션을 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플라즈마 기초 때 다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핵융합 기초 이 강의를 할 때도 또 복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런 자기장 구조에서는 도대체 입자들이 어떤 모션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지금까지 배우신 개념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예상한 게 맞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걸 텐데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레이던트 B 드리프트를 배운 다음에, 이제 그레이던트 B 드리프트 처음 배울 때는 그레이던트 B가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으로 걸려 있을 경우를 살펴봤었죠. 그 다음의 경우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입자가 이렇게 자기장과 평행하게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그레이던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봤었어요. 입자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자기장이 점점 세지더라. 자, 살펴보시면 이 경우가 바로 자기 미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입자가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 그럼 점점 자기장이 세지고 있죠? 자, 이거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이럴 때 입자가 받는 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죠. 그래서 입자가 자기장을 따라서 갈 때, 그때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그레이디언트가 있을 경우에 받는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마이너스 뮤 그레이디언트 B가 됐죠. 자,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그레이디언트가 있다. 이럴 때 뮤를 매그네틱 모먼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오지마, 너 오지마 라는 식으로 그레이디언트 B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입자 이렇게 하면 그레이던트 B는 이쪽 방향이니까요.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 힘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입자가 오고 있으면 오지마 하고 미는 힘이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입자들이 이게 지금 코일이 양쪽 끝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양쪽 끝에서 맥시멈 값을 갖게 됩니다. 최대 값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B 맥시멈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가장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코일하고 가장 멀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가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니까 자, B 미니멈에서 맥시멈 가고 있죠. 그럼 오지마 하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이제 미러 이펙트일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자이로 모션을 얘가 하면서 갈 텐데
이 라몰레디우스를 살펴보시면, 자, 이제 우리는 라몰레디우스나 또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이런 값은 다 외우기로 이제 서로 약속을 했죠. 자, 그래서 라몰레디우스는 b3분의 mv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럼 보시면 자기장이 점점 강해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라몰레디우스는 줄어들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보세요. 점점 반경이 줄어들고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기장이 꺾여 있는 형태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커버처 드리프트를 배웠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꺾여 있을 경우에 입자가 이걸 따라서 움직일 경우에는 원심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그때 드리프트 모션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걸 커버처 드리프트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R분의 MV 제곱을 F 힘 대신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드리프트 모션을 한다 해서 가이딩 센터 모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따라가 보면 입자가 실은 이렇게 자유로운 모션을 하지만 이 가이딩 센터는 다음과 같이 축방향이 아니라 이런 세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 따라서 이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 입자가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으면 실은 자유로운 모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커버처 드리프트를 하게 되겠죠. 그 방향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커버처 드리프트에 해당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미러에서 어떤 입자들이 어떤 모션을 할 것인가 지금 살펴봤었죠. 이온들이 예를 들면 가장자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 자기장이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드리프트 모션을 하겠다. 그래서 어지미셜 방향으로 이렇게 어지미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커버처 드리프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입자가 가면서 반사가 될수 있겠다. 자, 여기서 미러는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자기장이 세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자기장이 세지면 밀어내는 힘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속도가 줄어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라렐 방향의 속도가 줄어들겠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미러 장치에서는 보존되는 게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매그네틱 모먼트가 보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키네틱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죠.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어요. 자, 이제로는 다음과 같이 자기장과 수직인 성분으로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 자기장과 평행하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겠죠? 이것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0이다. 서로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퍼펜디큘라 벨로시티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파라렐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커지고 하나는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합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해야 한다라는 게 키네틱 에너지. 이 경우는 에너지의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그네틱 모먼트가 일정하다라는 것. 자, 뮤는 dμ dt는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여기서 뮤는 b분의 1분의 1 mv법의 제곱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물리에서 배운 마그네틱 모먼트 개념이랑 이게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물리에서 배운 마그네틱 모먼트는 다음과 같았죠. 이런 식으로 커런트가 흘러요. 그리고 이 닫힌 면의 면적을 S라고 치면, 그리고 마그네틱 모먼트 뮤라고 하면 뮤는 이 방향이 됐죠. 이 닫힌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됐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뮤, 또 책에 따라서 이걸 M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크기는 이 커런트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방향은 이 면의 직교 방향,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일반 물리에서 배운 매그네틱 모먼트의 개념이고요. 이걸 사실 우리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싱글 파티클이 자유로운 것을 한다, 자기장에 따라서.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커런트였죠. 그럼 이제 입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커런트가 되겠죠. 그죠? 커런트.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기장 걸렸으면 자기장 이쪽으로 걸려있다.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돌고 이온은 이제 이렇게 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도는 것 자체가 커런트가 됩니다. 그럼 이 커런트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커런트는 dq dt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분의 전하량이 될 겁니다. 이게 커런트가 되겠죠. 자, 이 시간은 얘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 바퀴 도는
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이로 모션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 면적을 구해보죠. 면적. 자, 원운동을 하고 있죠. 입자가 자기장에 걸려있으면 원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이클 드롭 모션, 뭐 자이로 모션. 그러면 이 원의 면적은 맞죠. 파이 r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직교 방향 벡터가 있겠고요. 자, 라몰레디우스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 도는 죽이니까 이걸 우리가 프리퀀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자, 프리퀀시. 근데 오메가 c는 2파이 f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를 여기 도입하실 때 2파이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우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 r의 제곱 직교 벡터.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해보시면 q 그대로 가져왔고요. 2파이 자 있는데 파이끼리 여기 서로 약분을 했습니다. 그럼 파이는 사라졌고 2만 남습니다. 자, 오메가 c 우리 다 외웠어요. n분의 bq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rl 라몰레데스 다 외웠죠. bq분의 mv v펍이죠.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펍이에요. 퍼펜디큘러 방향의 벨로시티예요. 이 방향의 자기장 방향이 아니었죠. 자, 이것의 제곱 벡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걸 다시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뭐 m 있고 그 다음 bq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서로 약분시킬 거 다 약분시키면 다음과 같이 b 두 개 없으니까 제곱이니까요. b만 남고 m v펍의 제곱 그리고 여기 e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마그네틱 모먼트 그냥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개념 그대로 해서 자이로 모션 하고 있는 입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이 마그네틱 모먼트 값이 b분의 2분의 1 mv펍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동일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우리가 이걸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물리와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플라즈마를 복습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죠? 뭐 시험 보면 잊어버리고 신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시험은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식이 있었죠. 자, 이 식으로 사용을 하고 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고 그래서 힘을 받는다. 입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힘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뮤 그래디언트 b를 받는다. 이건 뉴턴의 F는 ma와 같다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단위 길이 입자가 이동할 때 단위 길이를 ds라고 치면 이거는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b 라운드 s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 ds dt dt ds를 해서 무슨 약분이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dt ds가 ds dt가 바로 벨로시티가 되죠. 파라렐 벨로시티.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이대로 두고 이것만 파라렐 벨로시티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를 약분시켜버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뮤 v 파라렐 db dt 이렇게 db dt가 남죠. 얘네 없애버려 버리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자 ma는 여기 가져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뮤 v 파라렐 db dt 가져왔어요. 자, 여기는 벡터 성분증 없앴습니다. 편의상 크기만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양면을 v 파라렐로 곱해줬어요. 그럼 mv 파라렐 dv 파라렐 dt는 마이너스 뮤 db dt. 자, v 파라렐을 이 안에 집어넣어 버릴게요. mv 파라렐 집어넣으면 d dt의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자, 이게 헷갈리시면 여기서 이거 다시 미분해 보시면 되죠. 미분하면 v 제곱 파라렐 제곱이니까 제곱 2와 2 서로 약분되고 mv 파라렐 앞으로 나오고 dv 파라렐 dt가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보존을 사용해보죠. 에너지 보존을 사용해보면 자, 퍼펜디큘러의 에너지, 파라렐의 에너지 이건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다음 같은 정의에 의해서 뮤비가 되죠. 자, 뮤비 그 다음에 이 경우는 파라렐 경우 방금 여기서 했어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0이 된다.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여기 다시 정리하면 d, 뮤비, dt는 뮤가 먼저 밖으로 나오고 b를 미분한 거 이번엔 B가 앞으로 나오고 μ를 미분한 걸로 쓸 수 있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μ dB dt를 빼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서로 없어지네요. 이것만 남게 된다. 이게 0이다.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dμ dt가 0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또 여러분께 숙제도 내드렸어요.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다. 실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천천히 변해야만 사실 이 값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가 나오게 됐던 것은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엔리코 페르미가 있습니다. 엔리코 페르미. 예, 역사상 이론과 실험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된 물리학자라는 평을 받기도 하죠. 이태리의 물리학자였습니다. 자, 엔리코 페르미는 미국으로 후에 건너가긴 했지만요. 1901년부터 1954년이었고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38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크함학이나 핵융합 플라즈마 물리를 할때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셜 로젠블루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플라즈마 피닉스, 토크함의 피닉스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에니코 페르미의 제자로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에니코 페르미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요. 이론 물리뿐만 아니라 실험 물리도 있죠. 저는 이제 원자력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원자력공학에도 굉장한 업적을 남겼죠. 보시면 이게 CP1입니다. 시카고 파일 1이라는 장치인데요. 실험 장치예요. 세계 첫 번째로 사람이 만든 뉴클리어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에니코 페르미는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E는 mc의 제곱이라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 사실 세상에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 사람이 몇명안 됐다라고 전해지죠. 뭐 열성과라는 들었더란 말도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코프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술하고 있었던 책이어서 많은 나라의 이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이태리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태리어로 번역을 할때 이제 이태리의 많은 물리학자들이 뭐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이걸 번역을 했는데요. 뒤쪽에 이제 어펜딕스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몇 가지들을 이제 더 해석을 하는 걸 달았는데요. 그 중에 엔리코 페르미도 뒤쪽에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E는 mc의 제곱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에.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라는 이 물리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엔리코 페르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E는 mc의 제곱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자에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델타 E는 델타 mc의 제곱. 따라서 질량 결손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분열과 핵융합의 가능성을 이미 에니코 페르미는 아인슈타인이 E는 mc의 제곱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그걸 예견을 했고 실제로 이걸 실현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에니코 페르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시카고 대학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옆에는 또한 뉴트론 리액터 페이턴트 특허까지 얻었는데요. 특허 이제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에니코 페르미 상당히 핵분열에 대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분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미러 장치 핵융합에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자, 보시면 1949년 4월 15일 피지컬 리뷰라는 잡지의 저널에 매거진에 실린 논문입니다. 자, On the Origin of the Cosmic Radiation입니다. 말씀드렸죠? 우주선, Cosmic Ray가 어떻게 가속되는가,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밝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온 논문이에요. 단독 저자로 혼자 이제 논문을 쓰신 건데, 시카고 대학에서.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여러분께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린대요. 가능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플라즈마 물리를 공부를 하시면 또는 일반적 물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처음 나왔던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문을 이제 나름대로 저자들이 우리가 읽는 교과서의 이제 저자들이 보통은 이제 알기 쉽게 또는 현대 언어를 좀 바꿔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오리지널 논문이 나왔을 때그 논문 자체를 보시면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리지널 페이퍼들은 좀 읽기를 추천해드리겠는데요. 이 논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서 보시면
사실 이 논문은 어디에도 μ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b분의 2분의 1 mv 펍의 제곱이라는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12번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h분의 사인 제곱 세터는 컨스턴트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조금 알기 쉽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자, 이게 표현이 돼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배웠어요. 에너지는 컨스턴트.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은 컨스턴트인데 이게 퍼펜디큘러 성분, 2분의 mv 펍의 제곱이랑 파라렐 성분, 2분의 1 mv 파라렐의 제곱은 컨스턴트다라고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μ는 b분의 2분의 1 mv 펍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혹시 그냥 이걸로 표현할 수 없나? 전체 에너지를 표현할 수 없나? 그럼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vx, vy, vg, velocity space입니다. page space라고도 말하죠. 그럼 velocity가 벡터가 다음같이 생겼어요. 자기장은 축방이 항상 지방향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 방향 성분이 v 8r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v가 있는데 v 사인 세터는 어떻게 되느냐? v 사인 세터를 하게 되면 그게 퍼펜디큘러 성분이 되겠죠. 자기장과 수직인 성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v 퍼펜디큘러는 전체 v의 사인 세터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 펍 대신 v 사인 세터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2분의 1 mv 제곱 사인 제곱 세터가 되겠죠. 이게 컨스턴트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죠. 돌아와서 보시면 2분의 1 mv 제곱 자체는 컨스턴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건 컨스턴트가. 그냥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트가 나오겠고 b는 μh가 되죠. 자, 여기서 μ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자, 그렇게 그리고 그 μ는 퍼미어빌리티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넘겨주시게 되면 h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따라서 μ는 컨스턴트를 결국 h분의 사인 제곱 센터는 컨스턴트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μ가 컨스턴트다라는 개념을 여기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페르미를 존경하게, 더욱더 존경하게 된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논문 중에 제가 일부 이제 문장들을 가져왔는데요. 패러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자,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The chief difficulty is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it fails to expla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the present theory is incomplete. 자, 여기서 present theory는 에니코 페르미가 이 논문을 통해서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해요. incomplete하다. 어려운 점이 있다. fail하다. 그 다음에 the most serious difficulty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논문이 불완전하대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도 있대요. 어려운 점도 있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다음 같은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I do not know a plausible answer to this point. 자기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여러분이 논문을, 많은 논문들을 보실 텐데, 이처럼 솔직하게 쓰는 논문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논문은 더 그렇고요. 정말 진실한 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렇죠. 이 이론 뭐 너네 다 죽었어. 이거 완벽하거든. 이걸로 설명 다 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내 이론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걸 정말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한계를 본인이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도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를 설 때도 다음과 같이 항상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이런 페르미와 같은 과학자가 되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러의 기본적인 개념이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이 미러 장치에서 어떻게 입자들이 트래핑될 것인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입자들이 이 미러 안에 가둬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게 미러 장치 간단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운데에 자기장이 가장 약하더라. 그래서 크기가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일이 감겨 있는 부분에 자기장이 가장 세다. 그래서 맥시멈 B. 크기를 점점 키웠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얘가 반사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가둬주겠다. 이게 트래핑이 되겠죠. 트래핑은 가둬진다는 이야기니까 입자가 가다가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야 트래핑 되겠죠. 가버리면 트래핑이 아니겠죠. 그건 우리가 패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그래서 양쪽 끝으로 새버린다. 그건 우리가 패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래핑이 된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입자가 반사돼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리플렉션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자기장을 우리가 BR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BR은 B 미니멈보다는 크겠고 B 맥시멈보다는 작겠죠. 상황에 따라 B 맥시멈과 BR이 같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 이유는 입자가 자기장과 평행을 이동할 때 마이너스 뮤 그래든 B라는 힘을 받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아즈미셜 방향의 지금 커버셔 드리프트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입자가 트래핑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될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떨 때 만족할 것이냐? 파라렐 벨로시티가 0이 될 거예요. 반사가 된단 말은요. 가다가 돌아와야 된단 말은 파라렐 방향에서 벨로시티가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파라렐 방향으로 0이 돼서 반사가 될 경우에 그때 자기장값 BR이 B 맥시멈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간단한 트래핑 조건입니다. B 파라렐 0이 되겠다. 근데 그때의 자기장 값은 맥시멈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럼 이 안에서 언젠가는 반사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량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뮤는 컨스턴트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 자, 입자가 이동하는데 자기장이 그보다 훨씬 천천히 변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뮤값, B미니멈에서의 뮤값은 B미니멈분의 1/2 MV퍼 미니멈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그냥 미니멈을 썼어요. 같이. 미니멈의 위치이기 때문에 미니멈을 썼습니다. 단순하게. 자, 그 다음 얘가 반사가 됐을 때의 뮤값도 동일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BR분의 1/2 MV퍼의 제곱인데 이때는 BR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돼요. 그죠? 아까 파라렐의 키네틱 에너지와 퍼펜디큘러 에너지가 서로 더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커지고 하나가 작아질 수가 있지만 두개 합은 항상 컨스턴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에너지는 항상 어느 위치든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위치에서의 에너지는 1/2 mv 파라렐의 제곱 플러스 1/2 mv 펍의 제곱 b가 미니멈일 때쓸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v 파라렐의 미니멈이 v 파라렐이 미니멈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b가 미니멈이 됐을 때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이때 에너지는 반사될 때의 위치에서의 에너지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1/2 mv 파라렐의 r의 제곱 플러스 1/2 mv 펍의 r의 제곱으로 쓸수 있겠죠. 자, 이건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자, 생각해 보시면 반사가 됐어요. BR 위치에서. 반사가 됐단 말은 뭐냐? B 파라렐이 0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 반사가 되니까 반사가 될 때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돌아오게 되겠죠. 발로스티가 이제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건 0. 그러면 이것만 남게 됩니다. 퍼펜디큘러 성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쓸수 있냐? V 펍 R의 제곱은 양변을 그냥 여기 여러분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게 되면 V 펍 R의 제곱분의 V 펍 미니멈의 제곱은 1분의 1m은 그냥 서로 약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 미니멈 여기다 넘겨주면 BR분의 B 미니멈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B 펍의 미니멈 제곱은 그대로 가져오고요. B 펍 R의 제곱 무엇이었냐?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나왔죠. 자, 이게 뭐와 같냐? 이것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양분의 1분의 1m을 없애주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V 펍 R의 제곱은 V 파라렐 미니멈의 제곱 더하기 V 펍 미니멈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이렇게 썼어요. 식 그대로 써졌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가 그대로죠. 여기서 V 파라렐 미니멈의 제곱 더하기 V 펍 미니멈의 제곱은 그냥 단순하게 V 미니멈 위치에서의 제곱 없을 수 있겠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해요. 자기장이 이 페이지 스페이스예요, 여러분. VX, VY, VG. 그 다음에 자기장은 G방향에 걸려 있습니다. V 임의의 벨로시티 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럴 때 V 펍은
sin 세타라고 말씀드렸죠? v 펍은 v의 여기 세타예요. sin 세타 하면 자기장과 수직인 성분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v 펍은 v sin 세타다. 다시 말씀드리면 v 펍 미니멈의 제곱은 v 미니멈 제곱 sin 세타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v 미니멈 제곱으로 약분해 버리면 sin 제곱 세타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트래핑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자가 미러에서 트래핑이 될 조건은 무엇이냐? 이거 그대로였죠? 무슨 말이냐? V파라렐이 0이 돼야 되는데 BR이 그때 리플렉션 되는 자기장이 맥시멈 자기장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여기도 써보도록 할게요. 자, BRB 맥시멈이었는데 자, 보세요. BR분의 B미니멈 우리 여기서 구했어요. BR분의 B미니멈은 사인 제곱 세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BR이 B맥시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BR 대신 B맥시멈 써주시면 분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가 이 세타는 이미 여기 벨로시티의 스페이스에서 축방향에서 각도예요. 이루는 각도. 이 각도일 때 사인 제곱 세타가 비 맥시멈 분의 비 미니멈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게 바로 트래핑 조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인 세타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트래핑이 되면 이 사인 세타가 이거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패싱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스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세타가 이렇게 이 축과 세타를 이루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원뿔이 됩니다. 그죠? 어느 쪽 방향이든지 세타가 이렇게 되려면 이 원뿔 형태가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사인 세타기 때문에 여기도 사인 제곱 세타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세타가 아래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이 곡괄 모양이 여기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그래서 벨로시티 벡터가 자 축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어요. 이 세타가 뭐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보다 작을 경우에 이 값을 갖는 세타보다 작을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는 벨로시티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예를 들면 이때의 세타가 비 맥시멈 분의 비 미니멈이라고 치면요. 여기보다 세타가 작을 경우 그러니까 벨로시티 벡터가 이 안에 있을 경우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을 경우는 전부 다 트래핑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스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 여기 콘도 있는데요. 이 콘에서도 세타가 더 작은 경우 이렇게 안쪽으로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다 나간다는 이야기 됩니다. 따라서 벨로시티 스페이스에서 다음 같은 vx, vi, vj에서 다음 같은 두 개의 꽃갈이 있어요. 콘이 있어요. 콘 뭐야? 이 안에 벨로시티 벡터가 위치할 경우에는 트래핑 되지 않고 손실돼 버린다. 패싱 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탕을 이렇게 꼬아줘도 밖으로 나가 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탕 깨가지고 가루가 되면 가루가 뭐 밖으로 조금씩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패싱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콘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금 가져온 식이에요. 이걸 만족해야지 트래핑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각도로 우리가 세타 제로라고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세타 제로는 아크 사인의 루트 비 맥시멈분의 비 미니멈. 이 세타 제로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되겠고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로스가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면 벨로시티 벡터가 밖에 나가면 얘는 이제 가둬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좀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이 벨로시티 벡터가 있는데요. 이건 V 파라렐 성분과 V 퍼펜디큘러 성분으로 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V 파라렐이 커질수록 V 파라렐 보세요.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V 파라렐 이렇게 더 올라갔다. 그럼 보세요. 이 끝점부터 원점까지 연결하면 세타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V 파라렐 성분이 V 퍼펜디큘러보다 더클 경우는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벨로시티가 퍼펜디큘러 성분 없어요. 그냥 자기장 방향으로만 완벽하게 이루어진 V 파라렐만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경우는 그냥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가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랙션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로스 되는 프랙션, 전체 입자 중에서 얼마만큼 프랙션이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만큼은 트래핑 되느냐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벨로시티 스페이스에서 지금 정의가 될수 있겠죠? 저희가 벨로시티 스페이스, 페이즈 스페이스에서 우리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는 이 보세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있겠죠? 이게
밸런스드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밸런스드 스페이스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스피드, 이 경우는 스피드라고 치면 0부터 무한대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거 전체의 입자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더블 콘, 이 안에 로스 콘두 개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에 적분을, 여기에 해당되는 밸런스드 스페이스에 적분하게 되면 그게 로스되는 입자들의 프랙션이 될수 있겠죠. 전체 밸런스드 스페이스 중에 로스 콘의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적분하게 되면 그게 입자 개수가 될 겁니다. 전체 중에 로스되는 애들. 실제로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 원래는 이제 3차원 적분이 되는 거죠. VX, VI, VG.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원으로 생각해 놓고 해보면 4파이 V제곱분의 V제곱 사인 세타, 디세타, V제곱, DV를 쓸 수가 있죠. 이건 자세히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3차원 적분이 이렇게 V제곱, 사인 세타, 디세타, DV, 4파이 V제곱을 나누는 것으로 적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dπ가 들어가죠. 또 여기 dπ. 사인 세타, 디세타, dπ, V제곱, DV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파이는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되겠고요.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V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전체 적분이 될 텐데,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로스콘이잖아요. 로스콘. 이 안에 있는 걸 따로 계산해줘야 돼요. 자, 그 경우는 이 식과 동일하지만, 세타에 대한 적분은 달라지게 되겠죠. 세타는 0부터 세타 제로까지 적분하는 거. 첫 번째 이 위에 로스콘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로스콘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파이는 여기죠. 여기서 이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렇게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로부터 그 다음에 파이까지. 그 다음에 또한 0부터 세타 제로. 이거 동일합니다. 또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0부터 세타 제로까지.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로부터 여기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바로 로스콘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계산을 수행하시면 여기서 세타 제로는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보시면. 자, 그러면 반대로 로스 되는 입자들의 프랙션은 1-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니까 트래핑 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1-F로스 하면 이게 바로 트래핑 조건이겠죠? 왜냐하면 로스 되는 파티클의 프랙션 더하기 트래핑 되는 파티클의 프랙션은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쓸수 있겠죠. 자, 따라서 1-F로스 대신 1-코사인 세타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그냥 코사인 세타 제로 간단하게 표현되고요. 아까 여기서 사용한 요걸 사용하셔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을 1이다 사용하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 제로를 구할 수가 있죠. 루트 1마이너스 b 맥시멈 분의 b 미니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로스 되는 입자들의 프랙션, 트래핑 되는 입자들의 프랙션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신기한 것은 얼마만큼 입자를 많이 가둘 것이냐는 자기장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장을 양쪽 끝에서 높여줘야 되겠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10테슬라 높이겠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비율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기장 작은 위치와 가장 높은 위치 간의 비율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맥시멈 값이 뭐 10테슬라, 비미니멈이 1테슬라 이거나 10가우스, 1가우스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트래핑은. 굳이 자기장만 많이 높여도 그럴 필요는 없다. 두 개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미니멈분의 비맥시멈 값을 여기서 역수가 되죠. 이걸 우리가 RM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게 굉장히 미러에서 중요하겠다기 때문에 이걸 미러 레이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입자들이 얼마만큼 잘 트래핑 될 것이냐. 트래핑은 결국 다른 말로 가둬질 것이냐. 컨파인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파인먼트가 얼마나 잘될수 있느냐를 바로 이 미러 레이셔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척도가 되는 겁니다. 컨파인먼트가 얼마나 잘 되느냐 척도를 바로 이 미러 레이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트래핑 프랙션을 따라서 이 RM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루트 1-RM분의 1로 해서 트래핑 프랙션을 다음과 같이 미러 레이셔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